SNS를 통해서 폭언을 듣고요. 학원 화장실에서 물벼락을 맞는 등의 심각한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. 이 딸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어머니가 가해 학생과 부모, 선생님, 그리고 학교, 시교육청까지 34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이 재판을 여는 데만 3년이 걸렸고요. 1심 판결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. 이에 어머니는 불복하고 항소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달 31일 담당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. 바로 항소심 소송이 취하됐다는 건데요. 예. 그 이유가 바로 변호사가 3번이나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. 아니 참석을 안 해서 이 소가 취하됐다는 게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인데 그렇죠. 사실 변호사는 당연히 이제 피해자를 변호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분인데 왜 도대체 재판에 출석을 안 한 거예요? 그 내막에 대해서 박양의 어머니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직접 심경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결국은 각하됐고 어머니가 이제 이게 민사였기 때문에 지는 걸로 결론 났다고 하는데 네. 변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?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뭐 한 얘기가 있습니까? 본인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날짜를 다음 날로 잘못 첩에 적어놔서 못 갔고 그렇게 두 번은 못 가서 치아가 됐다. 근데 제가 헤어져서 알아보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었어요. 그래서 1심에서 일부 승소 처리된 게 끝나고 된 게 폐소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치아로 처리가 됐습니다. 네, 박양 유가족이 담당 변호사에게 보낸 수임료가 약 1,000만 원입니다. 유족들은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문을 요구를 했는데 이마저도 자신이 벌이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올리지 않았다고 해요. 그래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34명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 돼. 상대 쪽 지금 소송 비용도 전부 다 어머니가 지금 물어내야 될 판이다 이런 거잖아요. 예, 상대 측들도 지금 법무법인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거기 기록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가 뭐 어떻게 할까 이런 뭐 얘기도 없었습니까?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네. 했을 때 오면은 자기한테 전화하라고. 그게 다예요? 네. 어떻게 이렇게 변호사가 참 무책임할 수 있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. 네. 그렇다고 제대로 책임을 지겠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. 그래. 궁금한 건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건가요? 참 답답하죠. 네. 이 패소 처리된 게 지난해 10월이에요. 그런데 네. 5개월 동안 변호사가 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상고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소 뭐 5년의 변호사 자격 중지 또는 영구 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지금 변호사가 모든 활동을 끊고 회사도 그만두고 잠적한 상태예요. 네.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정말 끝나냐 절망적일 텐데 일단은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임죄로 고소를 해서 이 판결 판결을 통해서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박양의 사건 자체를 재심을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렇죠. 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